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채. 영어 서원 백운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를 위한 영어. 어를 일깨우며 얼차림으로 이끄는 English for the soul. 그렇게 지난 10여 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번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2년 12월 초 칼럼의 제목은 The Dhammapada, 법구경. 법구경. Long is the night to the sleepless. Long is the league to the weary. Long is worldly existence to fools who know not the sublime truth.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다. Long is the night to the sleepless. Long is the league to the weary. Long is worldly existence to fools who know not the sublime truth. 법구경을 또 읽습니다. 중학교 깎아머리 시절 처음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도 몇 번 더 읽었습니다. 1992년 거해 스님 편역으로 고령원에서 펴낸 두 권짜리 법구경도 나오자마자 읽었습니다. 도합 423개송 하나하나에 곁들여진 부처님 시대의 우화들도 아주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늘 생생합니다. 요즘은 타이완에서 출판된 손바닥만한 크기의 담마빠다를 영문으로 읽고 있습니다. 담마빠다는 진리의 길이란 뜻입니다. 담마는 영어로도 달마로 표기해 불법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불법이란 곧 불도의 진리를 말하며 진리란 누가 어떻게 말해도 그대로 진리인 바로 그 진리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면 자유로워지리라 하시던 바로 그 진리를 불교에서는 담마라고 하죠. 바다는 길이란 뜻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시던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바다라 합니다. 불법은 곧 불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마 바다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법도경이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죠. 'Long is the night to the sleepless. Long is the league to the weary. Long is worldly existence to fools who know not the sublime truth.'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윤회의 길은 멀고도 길다. 불매야 장, 피권 도장, 우생 사장, 막지정법. 법구경을 아는 분이라면 한두 번 외워보는 명구입니다. 불매야 장, 피권 도장, 우생 사장, 막지정법.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진짜 길고도 깁니다. 마찬가지로 생사윤회의 진상을 모른 채 끌려가듯 고해를 헤쳐나가는 중생들에게 삶은 고되고 긴 여정일 뿐입니다. 흔히 알면 다친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알고 볼 게 바로 진리가 아닐까요? 물론 알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사막에서 홀로 40일 동안 악마와 대면하며 안팎의 모든 유혹을 벗어나야 가까스로 진리의 그림자라도 얼핏 친견하리라 하는 게 성자들과 선지식들이 전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21세기 인터넷 정보 하이웨이를 빛의 속도로 주행하는 요즘 인류에게 진리의 길은 좀 더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른바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던 에소테릭 위즈덤이 온통 세상 밖으로 널리 공유되기 때문이죠. 지금 읽고 있는 다마빠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이 글의 지문으로 쓰이고 있는 60번째 개송은 흔히 바보의 장이라 불리는 제5장의 첫 번째로서 5장 1절 개송 60으로도 인구에 회자되는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죠. 또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아재아재 바라아재 끝장면에 묻어나오는 감동의 명구절이기도 하죠. 그만큼 널리 알려져 우리 모두 이젠 옛날처럼 그렇게 한심한 바보들은 아닌 다행스런 지평을 열어준 고마운 구절이 바로 법구경 개송 60입니다. 'A fool who knows his foolishness is wise at least to that extent. But a fool who thinks himself wise is a fool indeed.' Verse 63. 바보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알면 적어도 그만큼은 현명한 셈이다. 그러나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진짜 바보인 것이다. 개송 63. 깨달음, 해탈, 닐바나, 각성 이런 말들이 영어권 문화에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된 건 불과 지난 50년 정도의 사건입니다. 새 밀레니엄이 어느덧 12년째를 지나는 현 시점에서 영어로 읽는 담마빠다. 왠지 아주 신납니다. 특히 개송 60을 음미하며 진리의 길에 대한 동경이 벅차게 용솟음치는 걸 느낀 후 개송 63에 이르면 아,
적어도 내가 진리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건 아는구나 하는 안도감에 슬며시 미소 짓게 됩니다. 모두 앞에 26장 423편의 개송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나가는 중 오늘은 특히 바보의 장에 덜컥 잡히며 적어도 진짜 바보는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책해보는 것이죠. 지천명의 나이를 훌쩍 넘기고 어느덧 귀순해지는 나이를 코앞에 바라보는 여태껏 바보로 살아온 게 홀연 부끄러워집니다. 그동안의 무지와 경거망동을 숙지하는 길은 다시금 담마바다를 정록하며 진리의 길을 부단히 걷는 길이 아닌가 새삼 확인해보는 지금입니다. 옴. 잉글리시 포 더 소울. 그렇게 담마바다 법구경에 대해서 한두 구절 지문으로 삼고 바보장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개송을 함께 살펴본 것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 아마도 그 무렵 담마바다 법구경 전체를 영문과 우리말로 꼼꼼히 읽고 또 한문 개송까지 첨부해서 모두 유튜브에 올렸던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어를 일깨우고 얼 차림으로 이끄는 English for the soul 법구경을 주제로 함께 읽어본 것이죠. 그럼 또 English for the soul 다음 시간 함께 할 때까지 Cheers.